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료 출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무료 출판이 가능한가? 돈이 정말로 안 드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이건 오해는 아니에요. 네, 어떤 부분은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일반 출판은 그뭐 자비 출판이든 기획 출판이든 그 출판사 전문가들의 한번 손을 거치잖아요. 처음에 수익성이 있어야 일단은 뭐 채택이 될 거고, 자비 출판을 한다고 해도 그 출판사 전문인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일반 이 무료 출판은 오로지 작가가 혼자 다 해야 합니다. 그 반영을 정하고 또그 레이아웃 하는 그런 것까지, 또 어떤 때는 표지까지도 다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수준이 좀 낮은 책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가능하면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그글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맞춤법을 여러 번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내지 편집을 좀더 정성을 들이거나 해서 좀더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자. 그렇게 강의 때마다 제가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일반 출판하고 다르다고 그러고 좀 아쉽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뭐 제가 이제 책을 써본 사람 입장에서 어쩔 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책을 낼때 보면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난데 원고를 보내고 나면 몇번 수정 요구사항을 보내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안 되면 절대 출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원고 피드백을 한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받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 회의해야 되고 제목도 따져야 되고 표지 또 따져야 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그래도 뭐 저는 무료 출판이 그 정도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 그렇죠. 혹시 우리 작가님한테 코치를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해서 무료 출간을 하신 분들 중에서 특이하다 이분은 참 기억에 남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기억에 남는 분 정말 여러 분,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가장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제첫 강의에 청강생으로 오셨던 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상기 선생님이신데 그첫 강의를 영등포 50플러스에서 했습니다. 2019년 9월인데요. 20명, 그때는 오프라인 수업이었죠. 20명 모집하는 게 조기 마감됐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아마 그좀 늦게 그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강의 첫날에 그냥 오셨어요. 청강생으로 듣겠다고. 제가 나중에 50플러스 여러 캠퍼스와 센터에서 그 강의를 하면서 경험한 거는 대부분은 청강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등포에서는 가능했고, 그 선생님 외에 또 다른 선생님 한 분도 청강생으로 오셨는데 두분다 출판을 하셨죠. 근데 차 선생님은 원래 그 전문직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셨는데 출판을 하시려고 원고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출판사를 이제 찾고 그 기회를 찾고 있던 도중에 제 강의 안내를 보고 오신 건데 2019년 9월이고 이제 11월 18일에 출그 종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선생님은 50권 가까이 책을 혼자 제가 아는 것만 50권 가까이 출간을 했습니다. 그 과학기술의 산책이라는 그 시리즈로 지금 15권이 나왔어요. 근데 종이책도 내셨고 또 전자책도 내셨고 그것만 해도 벌써 30권이죠. 계속 지금 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그 외에도 전문 서적도 있고 또 여행기를 그 블로그에다가 저장해 놨던 걸 그걸 꺼내서 지금은 또 책으로 출간을 하세요. 지금은 컬러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져서 여행기를 컬러 책으로 출판하기 아주 좋은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고 계셔서 그 손주들하고 손주가 한달 동안 와서 살게 됐다고 하는데 그 손주와 한달 살기 하는 그책한 권만 그 종이책으로 내셨고 나머지는 다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어마어마한 그 출판열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내가 원고가 준비가 돼 있다면 그 일반 출판사에 꼭그 승인을 받지 않아도 지금은 얼마든지 출판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뭐 들어보니까 참 그분은 정말 복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실 작가님 것안 같아요. 만났으면 그렇게 많은 책을 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많이 내려고 하면 돈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작가님에게 교육받고 가장 큰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성과가 그 출판 권수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지인이었는데 그분이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간다는 흔적을 좀 남기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행기 같은 거를 재본을 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제 강의가 이제 개설이 되자 강의를 듣고 이제 여행기를 출판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 권 출판하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투병 중에 너무 힘든 과정에서도 그 어떤 신앙의 힘으로 책을 신앙서적을 출판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걸볼때그 성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의하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그 강의 관련된 책을 출판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뭐 집안의 그 족보를 출판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책을 출판하셔서 그 각자에게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무료 출판은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할까요? 무료 출판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떤 출판사에 그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안내하는 그 방식은 교보문고 퍼플이라는 플랫폼이나 북후크라는 플랫폼에서 종이책을 출판을 하는데 그런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뭐 국판이나 신국판 이런 그 판형으로 해서 올리면 파일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원하는 독자들이 검색을 해서 책을 구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원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의 문서 편집 능력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일반 출판에서는 내가 워드로, 아니, 저기, 그냥 한글로 쭉 만들어 그 저장해 놓은 거를 보내서 그 안에서 전문인들이 그 편집을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판형이면 뭐 국판이면 148에 210 이게 맞춰서 상하 좌우 여백은 어떻게 두고 물론 그걸 아주 세세하게 강의에서나 영상에서 다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요. 화면 캡처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정말 문서 편집 못해 이러는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다면 모두 가능하다. 근데 제가 강의하는 거는 MS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걸 강의합니다. 한글로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MS 워드의 그 자동 목차 기능을 이용하면 책을 만들 때 페이지 관리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유페이퍼에서 전자책으로 한번더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그냥 클릭 하나만 하면 체크 하나만 클릭해주면 그냥 책갈피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편리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MS 워드로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제가 뭐 MS 워드 강사 아니고 저도 워드 잘 못해요. 하지만 책 출판하는데 필요한 정도는 제가 강의 중에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익숙하게만 사용하시면 책 출판하는 데는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첫 번째 책을 낼때 이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책을 출간한다 그럴 때 이게 원고가 정말 책한권 분량을 쓴다는 게 A4 기준으로 뭐 정말로 우리가 책이 보통 270쪽에서 300쪽 사이인데 그 정도로 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은 혹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그글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고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바로 출판하시기 딱 좋아요. 근데 혹시 나는 원고도 없고 그리고 글솜씨가 없어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사진을 이용한 여행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권합니다. 강의 중에도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책을 우리가 출판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그 내용의 진실성도 필요하고 저작권 중요하죠. 또 그리고 그 초상권이 중요한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책 출판 아주 좋습니다. 화질도 좋게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찍은 거니까 저작권 관련도 필요 없죠. 그리고 사진을 위주로 할 때는 그 내용이 굳이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제가 한 거,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제가 현충원에서 현충원 구석구석 시리즈인데, 이거 현충원 보람이로 자원봉사 인연하고 그 내용을 쓴 거예요. 현충원 안내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안에 요건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가고 밑에 설명만 조금씩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요거는 뭐 안내서니까 그렇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행기를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아요. 보시면 안에가 사진이 많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나주에 내려가서 16개월 살면서 그 남도 지방을 여행했던 곳인데, 여행한 곳이 뭐 굉장히 많죠. 좋네요. 거기서 찍었던 많은 사진을 아까운 거예요. 이걸 뭔가 하나로 묶어놓고 싶은데,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그한 페이지에다가 사진을 뭐 여러 장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어떤 설명만, 작은 설명만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글솜씨가 없다 하시는 분은 사진으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권합니다. 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아주 뭐 사진을 잘 찍는 전문가라면 작품집을 내시면 좋고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면은 무슨 뭐 이렇게 종이접개나 이런 강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 만드는 과정을 찍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그 작품 어디다 보관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도 좋지 않을까. 그럼요. 예, 여행 한번 갔다 와서 여행기 한 권씩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정리도 좋은데요? 되고 나중에 두고두고 이렇게 보기도 좋고 제가 추천합니다. 갑자기 작가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그 차박 열풍이 부는데 저희 예. 집사람하고 이제 차박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차박 갈 때마다 찍어서 저도 차박 사진, 차박 여행 책을 하나 내야 그것도 되겠습니다. 좋겠죠. 예. 스마트폰을 딱 찍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너 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예. 하는데 뭐가 네. 힘들었다. 그리고 아,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네.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일,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그럼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저희가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그리고 전략도 이제 물론이죠. 같이 나누는 시간 네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링크. 누르시지만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 그렇습니다.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